부산에서 경찰관 두 명이 여고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감추고 싶은 치부가 전 경찰서장의 폭로로 드러났다. 학생을 선도하고 보호해야 할 학교 전담 경찰관 두 명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충격적인 사실. 문제를 일으킨 부산 연제경찰서의 정모 경장은 지난해 가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학교 3학년 A양과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A양이 정모 경장을 의지하면서 두 사람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A양은 자살 시도를 할 만큼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인 걸로 전해졌다. 보호기관에서 취재를 받고 끌어올 받고 만나 길을 꺼려 하고 저희도 현장을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말리는 헤어 드라이기로 목을 감은 건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청소년 보호센터 직원은 해당 경찰서에 문제를 알렸고 정모 경장은 사흘 뒤 사표를 제출했다. 1년 넘게 학교 전담 경찰관 업무를 맡아오며 지역 언론에도 소개될 만큼 모범적인 활동을 벌여온 정모 경장. 그는 왜 여고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걸까? 성격도 이제 뭐 크게 뭐 이 사람이 막 놀고 이렇게 사생활이 물러나고 그런 것도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경찰청에서 명함이랑 그다음에 이제 전화번호 적혀 있고 메일 주소 적힌 명함을 이제 뭐 만들어주면서 이거 학생들한테 나눠줘라. 애들이 뭐 학교 폭력이라든지 이런 고충했으면은 좀 담당 경찰로서 좀 들어줘라. 그런 의도로 이제 나눠준 건데 사실 뭐 호기심 반 아니면 이제 애들이 좀 그 나이 때는 좀 뭐 심심하고 그런 게 좀 많잖아요. 뭐 카톡 하고 이러니까 문자가 되게 많이 왔다더라고요. 하루에 거의 한 뭐 20통 30통씩 와가지고 그냥 뭐 그냥 쉽게 그냥 뭐 경찰관 아저씨 뭐예요? 이러면서 뭐 저희 뭐 맛있는 거 좀 사주세요. 이러면서 근데 그 두 사람은 그렇게 문자가 오니까 그거를 이제 답장을 해주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계속 뭐 그 관계가 된 것 같아요. 조사 과정에서 정모 경장은 성관계는 학생과 합의하에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사실일까? 정모 경장이 근무했던 부산 연제경찰서를 찾았다. 그런 주소받고를 주고 해서 그런 과정에서도 그런 과정 다 마치고 나면 충분하게 다 촬영에 다 협조하고 조사 중인 내용이라 답변이 어렵다는 경찰서 관계자.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또 다른 경찰관 역시 학교 전담 경찰관이었다. 부산 사하경찰서 김모 경장의 문제는 어떻게 드러난 걸까? B양은 학교 전담 경찰관이던 김모 경장과의 성관계 사실을 먼저 학교 측에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관계의 강제성 여부가 조사 내용의 관건으로 떠올랐다. 경찰서에 사건이 보고되자 김모 경장은 갑작스레 사표를 냈다고 한다. 정확한 진위를 파악하고자 해당 경찰서에 문의했다. 저희가 그 유해 이제 지침을 받기를 지금 특별조사단에서 조사 중이고 하기 때문에 이 인터뷰 내용이나 이런 게 조사단 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응하지 말라는 그런 지시가 있거든요. 해당 경찰서는 말을 아꼈다. 김모 경장은 왜 자신의 본분을 저버린 행동을 한 것일까? 혹시 여기 그 학교 전담 경찰관이라고 해서
관할 지역엔 이미 소문이 파다했다. 아, 친구들이 많이 좀 같이 알고 있었나 봐요. 그분이랑 같이. 인기 캐릭터 분장을 하고 학교 관련 캠페인 행사에 나타났다는 김모 경장. 이곳 학생들 사이에선 나름 유명 인사였다고 한다. 친근한 경찰인 줄로만 알았던 김모 경장이 성관계 사건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은 충격에 빠졌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엄청 본인이 학교 관련된 일을 하는 거 그리고 학생들과 관련된 일을 하는 거에 대해 자부심도 많았고 본인이 되게 하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학교 전담 경찰관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했었고요. 그 캐릭터 옷을 사비로 직접 한 30만 원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30만 원으로 이제 직접 본인이 제가 사비로 구매해가지고 제작해서 이렇게 홍보 활동에 사용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열정적으로 하긴 했었어요. 한때 교사를 꿈꿨을 정도로 학교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는 김모 경장. 그는 누구보다 친절한 경찰이었다고 한다.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이 상담을 요청하면 언제든 거절하지 않고 흔쾌히 받아주었다는 것. 학교가 아닌 별도의 공간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면서 학교 전담 경찰관에 대한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졌다. 학교 학생들이 자기가 성적인 사람이었는데 왜 그렇게 된 연예계 같은 건지 모르겠다. 우리는 너는 허스키인 줄 알았어. 나는 만들어 놓지 말자고 엄마들끼리는. 그래서 사실 엄마들이 데리러 오는 것도 그 엄마들 데려다 주고 데리러 오는 거 안 했던 사람들이 같이 시작을 하는 거야. 뉴스 나오면요. 아침에 뉴스 틀어놓고 있는데 그냥 다 꺼버리거나 애들이 놀랄까 봐 사실은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경찰이 이런 일을 했다는 걸 알며 얼마나 또 놀래겠는가. 안 신뢰가 컸던 만큼 배신감도 컸다. 부산 지역의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은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 문제가 저는 그 경찰관의 도덕성을 따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문제로 가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이 경찰관 제도가 실제로 학교폭력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아이들에게 신뢰를 주고 있는지 학부모들이 신뢰를 주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짚어봐야 되는 거죠. 전담 경찰 제도 자체는 나무랄 데 없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은폐됐었다 하고 경찰 조직이 문제인 거죠. 그거에 대해서 뭐 대처를 세워야지. 전담 경찰 제도 자체는 안전을 지키는 그런 역할로서는 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부산의 학교 전담 경찰관 활동은 전면 중단된 상태. 사건은 현재 경찰청에서 꾸려진 특별조사단이 맡아 조사 중이다. 파견된 특별조사단 인원만 총 26명. 두 명의 경찰이 벌인 비위 행위에 유례 없는 대규모의 조사단이 꾸려진 이유는 무엇일까? 부산 사건이 알려진 후 경찰 내부 보고 과정에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모 경장의 성관계 사실이 경찰서 간부에게 보고됐지만 정 경장의 사표로 일단락된 정황이 드러났다. 약 한 달 뒤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 경찰서장까지 보고가 됐지만 해당 경찰청엔 알리지 않은 것. 하지만 사건은 결국 수면 위로 떠오르고 말았다. 처벌보다 은폐에 급급했던 경찰 조직. 부산 연제, 사하 두 해당 경찰서 서장에겐 대기 발령 조치가 내려졌다. 아, 저 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끊겠습니다. 아, 저는 막 계속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그럼 어떤 상황이 계세요, 지금 서장님은? 조사받고 있지 뭐요. 아, 계속 지금 조사받고 있는 중이세요? 예.
상부의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사고였지. CCS 그렇지. 부산 경찰은 다 하고 있었지. 그런데 이제 청장이 전부 다 지시하라 하니까 지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김모 경장은 성관계에 강제성이 적용돼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됐고 정모 경장은 불구속 입건됐다. 사건의 은폐는 경찰서장들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PD수첩은 사건을 폭로한 장신중 전 강릉경찰서장을 직접 만났다. 학교 전담 경찰관이 담당하는 학생과 성관계를 맺었던 이 사실을 알고도 덮어두고 넘어가려는 경찰 조직에 대해 장 전 서장은 제보를 받고 한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다고 한다. 좋지 않은 일이고 그다음에 그 제가 31년 동안 몸담았던 정말 제 생명과도 같은 그런 그 경찰 조직이거든요. 제가 정말 아끼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그런 조직인데 그 조직에서 이런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그렇게 뭐 흔쾌하게 공개하는 것은 조금 좀 망설여졌죠. 학교 전담 경찰관의 비위가 드러났지만 소속 경찰서는 사건의 경위 파악보다 꼬리 자르기식의 대처를 하고 넘어갔다는 것.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정황을 장 전 서장은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고 한다. 경찰 조직은 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걸까? 이게 세상에 알려지기 전까지는 이게 시간이 좀 꽤 걸렸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이 이유는 그 경찰청 수뇌부에 그 신상에 미칠 불이익을 우려해서 이걸 사실상 묵세하고 묵살하고 은폐한 겁니다. 그것이 저는 사건의 실체라고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 공개를 결심을 한 것이고요. 경찰은 그 제복 사유다 보니까 아주 폐쇄적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그 조직 원리로 순환 원리로 돌아가는 거죠. 그 순환 원리라는 게 뭐냐면은 가급적 이분은 이런 치부가 바깥에 드러나지 않아서 그 성과에 좀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이렇게 자꾸 배타적으로 감싸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피드수첩의 박상현입니다. 부산 학교 전담 경찰관의 성관계 비위 사건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조직적인 은폐와 허위 보고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 조직 전체에 대한 강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찰청 특별조사단의 결과 발표에 따르면 은폐는 부산 연제경찰서와 사하경찰서의 서장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을 일으킨 김모 경장은 위력, 즉 권력 관계를 이용해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학교 전담 경찰관은 어떤 제도이며 운영상에 문제점은 없는지 짚어보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고생이 불안한 모습으로 서성입니다. 잠시 후 여고생은 아파트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학교 전담 경찰관은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된 제도다. 당시는 대구의 한 중학생이 왕따 문제로 자살을 하면서 학교 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시기. 학교 전담 경찰관은 학교와 협력해 지역별로 초중고등학교를 배정받아 학교 폭력 예방 교육, 가해 및 피해 학생을 선도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맡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 전담 제도 경찰이 도입된 2012년 이후 학교 폭력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그 학교 전담 경찰관이라고 아세요? 네. 활동 어떤 식으로 하세요? 뭐 학교 돌아다니면서 네. 뭐 학교 폭력이랑 또 그냥 안녕 같은 것도 하고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좀 뭐 도움이 되신다거나 그런 부분이 좀 있으세요? 경찰관이라는 모습이 아니라 선생님들 같이 좀 친근하고 이제 그분 들어오시면서 이제 나아진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이 왜 있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냥 그 우리 경력을 지켜주려고 그 폭력 없는 학교폭력을 했거든요. 맨날 등교할 때 막 저기서 막 뭐라고 하지? 좀 특별한 쇼파도 막 가지 않고 애들한테 막 펜이나 그림
있잖아. 그런 것도 나눠주고. 학교 전담 경찰관의 또 다른 임무 중 하나는 어려움에 처하거나 학교폭력 고민이 있는 학생들을 상담하는 것. 때문에 개인 연락처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과연 이 방법은 학교폭력 예방에 효과적일까? 제작진은 학교폭력 피해자 상담 경험이 있다는 현직 경찰을 만났다. 그녀는 당시 자신의 역할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고 한다. 유학을 하면서 보고 싶다는 걸 찾아온대요. 그래서 일부러 저 일할 때 오라고 했죠. 오라고 해서 그 남자 형사들 있으니까 얘가 혹시 나를 여자라고나 하는 생각에 겁이 났던 거 있었어요, 제가. 겁이 나는 티는 못 내고 또 경찰이니까. 근데 저는 당연히 상담도 왜 내가 좀 내려면 안 되는데 하면 계속 그런 계속 저를 이렇게 되돌아보는 시간들 항상 있었거든요, 고민하고. 전문가는 경찰이 상담 업무를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저는 상담에서도 사실은 개인 연락처를 알려주는 것들은 위험한 상황이라고 훈련을 받고 있거든요. 그 알려준 것을 통해서 SPO가 또 아이들에게 연락을 하게 되고 이러면 아이들은 아, 경찰관이 나한테 연락 왔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연락 온 거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는 게 또 아이들의 입장이거든요. 그럼 그 시간이 밤이 돼도 좋고 주말이 돼도 좋고 그렇게 밖에서 한두 번 밥을 먹고 또 상담을 하고 이러다 보면 급격히 이 공적인 관계가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지금과 같이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죠. 실제로 학교 전담 경찰관이 성추문에 연루된 일은 부산 사건 이전에도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9월 경북의 한 학교 전담 경찰관이 고등학교 자퇴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사실이 알려진 것.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지도하고 관리하는 그런 이제 경찰관이었던 건 알고 계실 때? 그 얘기 처음에 이제 그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놀랬어요. 그런 분이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했을 때는 좀 상상을 해줬던 일입니다. 근데 못했죠. 왜냐하면 그분도 다 술을 피우고 있잖아요. 선생님을 보는 사람이 아이가 못한다니까. 터지고 나니까 이제 사람을 좀 지켜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일. 근데 일반인도 아니고 이제 경찰관을 하고 있어. 경찰관이 관계는. 네. 오늘 부산에서도 그렇잖아. 네. 조용했던 시골 마을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은 어떻게 일어난 걸까? 제작진은 어렵게 피해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했던 한 식당을 찾았다. 작년에 여기 고등부시라고 작년 6개월 사건 나기 전까지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6개월 정도는 했네요. 일은 잘하나요? 어떤가요? 잘 지내주시는 것 같아요. 공사는 흡을 많이 해야 돼요. 왕따를 당해 대인기피증, 우울증까지 앓고 있었다는 피해자 최정은 양. 식당 주인은 학교를 중퇴한 정은 양이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한다. 항상 제가 객기급을 해서 집에 일했다는데 걔가 그래서 누가 데리고 온대요. 누가 데리고 오냐 하니까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물어볼 수 없잖아. 언제부턴가 승용차를 타고 정은 양을 태우러 왔다는 한 남성. 그는 학교 전담 경찰관 김모 씨였다. 학교 밖 청소년, 즉 자퇴생 관리를 담당하던 김모 씨는 검정고시를 도와주겠다며 정은 양을 만났고 그는 인적이 드문 곳으로 정은 양을 데리고 가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은 양은 식당에서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던 친구에게 이 사실을 털어놨고 친구는 사건을 SNS와 성폭력 상담 교사를 통해 알렸다고 한다. 성폭행은 수차례였다고 한다. 저도 얘 얘기를 듣고 알았는데 이미 모든 아이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만에 끝나지 않았고 이게 차례 이런 느낌이 그거였어요.
그 하기가 어느 거 하기 할 때 누가 하고 나갔니? 라고 물으니까 이제 혼자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혼자? 네, 친구하고 왔더니 네, 그랬어요.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관 김모 씨는 정은 양에게 강제로 합의서를 쓰게 했다고 한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말할 것을 강요하고 합의금을 준 것. 하지만 성관계가 아닌 성폭행이었다는 신고가 경북경찰청에 접수되면서 김모 경찰관은 즉각 체포됐다. 바로 인계하신 거예요? 우리 세에서는 조사하지 않으시고 강력에서 경북청에서 성폭력 조사해서 보호 대상인 학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김모 씨.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받은 김모 경찰관은 항소를 했다. 하지만 지난 7일 재심에서도 징역 4년형이 선고됐다. 경찰관이 한 일이라고 도저히 믿기 힘든 범행. 제작진은 그의 부인을 찾아 입장을 물었다. 오늘 이제 남편분 통계에 대해서. 네. 부인은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형님, 그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하나만. 경찰 업무 때 알게 된 어린 피해자잖아요. 그런 피해자한테 폭행 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싫었다면 왜 거절하지 않았냐고 되묻는 김모 경찰관의 부인. 하지만 전문가의 생각은 달랐다. 사실 경찰과 학생은 어떻게 보면은 권력관계예요. 피해자든지 가해자든지 학교폭력으로 만나게 되잖아요. 그 사례로. 그러면 가해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자기를 수사하는 경찰이기 때문에 그 경찰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고요. 권력관계 있는 거고 피해자도 당연히 내 사건에 있어서 도움을 줄 사람이기 때문에 경찰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고 이걸 소위 이제 우월적 지위 관계라고 하거든요. 이런 관계에 있는 경우에 개인적인 만남을 하도록 하는 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죠. 제작진이 만난 한 현직 경찰관은 경북의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경찰 조직 차원에서 비위 사실을 알리고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면 이번 부산 사건을 미리 막을 수 있지 않았겠냐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경찰청장은 이번 사건 관계자를 철저하게 조사해 잘잘못을 가려내고 경찰 내외부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수용해 학교 전담 경찰관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도적 문제점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학교 전담 경찰관 제도, 개선안은 무엇인지 분석해 보았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학교에 있을 시각. 홀로 집에서 사이버 수업을 듣는 박준희 양. 학교폭력 문제로 등교가 힘들기 때문이다. 학교를 다시 좀 가보고 싶다고 이런 생각 잘 안 들어요?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혹시나 또 당하지 않을까 무섭기도 하고 마음이 상처가 좀 커서 그 일을 계속하다가 무서워서 못 가요. 초등학생 때 성폭행을 당한 후유증으로 심리치료를 받기 위해 매주 병원에 다니고 있는 준희 양. 준희 어머니는 중학교에 진학한 준희가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담임 선생님에게 따로 부탁을 했다고 한다. 중학교 올라가면 가정시간에
1단원과 2단원이 성교육하고 생식기교육이에요. 수업이 있는데 저희 아이가 그 수업을 못 받아들였어요. 너무 머리가 아프고 토할 것 같다고. 가정쌤한테 저희 아이가 머리가 아파서 양호실을 가겠다고 하니까 너희는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다. 쉬는 시간에 자신의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된다. 그래서 혼을 내셨대요. 못 나간다고. 준이의 상태를 학교 측에 알리고 다시 한번 양해를 구했다는 준이 엄마. 상황을 모르는 반 친구들은 수군대기 시작했고 곧 집단 따돌림으로 이어졌다. 선생이 안 볼 때 공으로 때리고 공도 네가 만지면 우리가 못 만질까 공 못 만지면 지네끼 패스하면서 아예 계속 때리고 그래서 5월 체육대회부터는 4교실을 넘어서 수업을 받은지 10번이었대.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고 한다. 메신저, SNS상의 폭력까지 더해져 결국 학교 전담 경찰관에게 신고를 했다는 준이 엄마. 그 전날 제가 담임한테 이번 거만큼 문제 삼겠다고 학폭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아직은 아이들이 어려서 철이 없어서 그러니까 중 2만 돼도 안 그러니까 어머니 조금만 자기를 더 믿고 지켜봐 달라고 잘 마무리하겠다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라던 담임교사. 하지만 방학이 지나고 2학기가 돼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학교도 학교 전담 경찰관도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다고 한다. 엄마, 저 정말 죄송한데 더는 그래도 버티겠다고 했던 그래서 그날 경찰에 전화했을 때 당신 뭐 하는 사람이라고 벌써 당신한테 신고하고 한 달이 지났는데 당신 뭐 했냐고 당신이 방학 동안 쌀못 쌀든 뭐든 그 괴롭은 애들을 찾아서 혼내줬다면 계약하고 이런 일이 있지 않을 무서워서 애들이 이러지 않지 않았겠냐고 당신 뭐 했냐고. 결국 등교를 할 수 없는 지경에 놓인 준희. 학교폭력이 일어났는데도 왜 학교 담당 경찰관의 도움을 받지 못한 걸까. 학교폭력 그 학부모께서 이제 얘기하신 게 학교폭력 그 문제여가지고 저희는 이제 일단 학교 측하고 이제 협조를 해가지고 많이 이제 해결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 측에 뭐 이제 문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이제 얘기를 나눠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 폭력이 네. 발생했다는 것을 인지한 이후에 네. 이것을 좀 더 수사를 한다거나 좀 깊이 알아야 된다거나 그런 게 더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요. 그 부분은 그 위원 이제 거기서 판단을 하는 거고요. 예, 그 부분에서는 학부평은 받지만 학교 측에 좀 문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 측에 문의하라는 입장만 되풀이한 학교 전담 경찰관. 경찰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섰다면 준이는 마음 편히 학교를 다닐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학교 전담 경찰관의 정확한 역할은 무엇일까? 학생들은 학교 전담 경찰관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 손을 좀 들어볼게요. 전담 경찰관 제도가 있어서 좀 더 학교 폭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방이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설문 결과 3분의 2가량의 학생들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가까이 있다는 느낌보다는 좀 아, 있지라는 그냥 그 정도 느낌만 들어가지고 딱히 예방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고 내가 여기에 신고를 했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줄지 정확히도 모르고
학교 전담 경찰관의 성관계 파문을 계기로 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 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 마련된 학교 전담 경찰. 이대로 괜찮은 걸까? 결국에는 학교 전담 경찰관의 그 개입의 어떤 효과성은 학교 전담 경찰관의 질에 의해서 결정되거든요. 그럼 그 경찰관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관이 양성되는 교육과정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그 교육과정이 정말 학생들의 발달 수준 같은 것들을 다 고려해서 했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1인당 담당해야 할 학교 수도 상당히 많고 그러니까 섬세하게 학생 그 학교를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거고 또 이 사람이 그것을 관리할 만큼의 역량을 충분히 훈련을 시킨 상태냐 그 부분에서는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아이돌을 본 듯 환호하는 학생들. 다름 아닌 부산의 학교 전담 경찰관이 여학교를 방문한 당시의 영상이다. 일각에선 젊고 잘생긴 경찰을 학교에 내보내 성관계 사건이 발생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문제를 일으킨 정모, 김모 경장을 포함해 부산 학교 전담 경찰관 77%가 20, 30대로 집계됐다. 젊은 경찰관들이 학교에 투입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담 경찰관들이 맡고 있는 학교가 중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나이 같은 경찰관들이 만약에 활동을 하면 아무래도 활동이 좀 활발해지지 않겠죠. 학생 입장에서는 뭐 자기들하고 통하는 이런 경찰관들하고의 뭐 그런 상담이나 그런 뭐 의논이나 이런 게 돼야 되는데 뭐 나이 드신 분 같은 경우에 접근하기 힘들고.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SNS를 이용해 보다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 사건을 일으킨 부산 경찰은 홍보 업무에서 두각을 나타내왔다. 지난해 대한민국 SNS 시상식에서 공공기관 부문 대상을 수상. 팔로워 수가 34만 명에 달할 정도다. 그런데 부산경찰 SNS를 모니터링해온 임형찬 기자는 최근 홍보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단 그 담당하신 분들이 되게 젊은 층 코드를 잘 알아요. 그게 만약 민간 기업이었다면 되게 그 박수를 받는데 문제는 이제 공공기관으로서는 그 홍보가 과연 적합한지에 대한 좀 의문이 있는 거죠. 특정 반에게 뭐 잘생긴 남자 경찰관이 찾아가서 치킨을 쏜다. 이런 좀 밀접한 이벤트로 계속 변화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 마치 아이돌이 등장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호응이 있는 그런 영상을 찍어서 올린다든가 일종의 약간 연예인화된 아이돌화된 남자 경찰관이나 여자 경찰관의 이미지를 많이 만들었던 거죠. 부산 학교 전담 경찰관이 펼친 한 이벤트. 담당 학교 전담 경찰관의 이름과 인증샷을 남기면 햄버거를 나눠주는 행사. 학교 전담 경찰관이 전면에 나서서 학생들의 호응을 얻으려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게 학교 전담 경찰관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학교 전담 경찰관 인지도 기여도라고 나와 있죠. 자, 인지도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흔히 일선에서는 인지도를 높일 사유 있는 사람을 찾는 거죠. 경찰이 지난해 도입한 인지도 평가제. 학교 전담 경찰관을 평가하는 것은 다름 아닌 담당 학생들. 1년에 두 번, 점수는 곧 실적으로 반영된다고 한다. 때문에 홍보성 행사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빼어난 외모의 경찰들을 앞세운다는 것. 이는 학교 전담 경찰뿐 아니라 모든 경찰들에게 해당되는 실정이라고 한다.
얼마 전에 같은 경우는 이제 예능 프로그램하고 이제 같이 해가지고 부산을 잘 홍보하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다들 일선 직원들은 저게 경찰관이 할 일이냐, 그래도 회의적인 지성이 많고 참 잘못했어요. 진짜 잘못했어요. 이게 경찰관이 왜 못하게 서서 춤을 춥니까? 네? 경찰관이 왜 학교 앞에 아침에 등교하는 애들한테 총장은 자기 새끼들을 다 막아서 개그우먼을 만들었다니까요, 개그맨들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 경찰 내부에 의하면 업무 가운데 홍보 활동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 예전에 비해 지하선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경쟁될 수밖에 없어. 실제로 성과 평가 지표를 살펴보면 4대학 근절 활동과 홍보 실적 평가가 각각 7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PD수첩이 만난 한 경찰 제보자는 홍보 활동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심하죠. 지금 전국이 전부 보여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보여주는 게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 아시다시피 그 탈수부 경찰관이 많이 보인다 그래가지고 범죄자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바로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띠 메고 탈수부 그렇게 하고 다닌다는 거는 결국은 누군가가 그 홍보 행위를 가지고 이익을 봤던 거죠. 예전에 뭐 승진이라든가. 그러니까 아 우리도 해보자 해가지고 전국이 다 실시하고 있는 거고. 경찰관들이 조작해낸 이야기였다는 사실이 열흘 만에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10월 충북의 한 경찰서에서 실적을 위해 검거 과정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보자는 홍보를 위해 도를 넘는 일이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그 할머니가 길을 지나고 계셨는데 이제 몸이 불편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저와 이제 나머지 세 명이 그때 순찰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 두 분이 내리셔가지고 할머니 안전하게 옮기셨어요. 정말 잘한 거죠. 그거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잘한 일입니다. 안 오는 겁니다, 두 분이. 주소 물어보고요. 인적사항 물어보고요. 그 80 넘은 노인한테 우리하고 사진 찍자고 제가 화가 나가지고 안전하게 건넜으면 뭐 보내드리는 게 당연한 거지. 이게 뭐 한 짓이냐고 했더니 사진 하나 찍어야 되는데 제가 못 찍게 하니까 나중에는요 순찰차 앞에 이렇게 블랙박스를 해가지고 캡처를 해가지고요 할머니 안전하게 기념시킨 장면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홍보를 최우선 순위에 두는 현재의 평가 방식에 문제는 없는 걸까? 경찰에서는 너무 쉬운 거 보여주기식만 하는 것이죠. 또 이것을 과도한 경쟁까지 유발을 시킨다. 즉 개인 간의 경쟁, 경찰서 간의 경쟁, 또 각 지방 경찰청 간의 경쟁. 범죄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닌데 이와 같이 이제 경쟁을 통해서 3개월, 6개월 이 시간 안에 무엇인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만한 것 여기에 이제 그 몰입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근본의 핵심은 저리 가고 그 격까지만 오히려 평가가 되는 열심히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깨띠도 챙기고 플랜카드나 경찰청은 홍보 활동 비중을 높인 이유에 대해 생활 안전 지표는 크게 개선됐지만 홍보 부족으로 실제 국민의 체감도는 아직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학교 전담 경찰관 제도 개선을 위해 강신명 경찰청장은 특채를 꾸준히 고용해 전문 경찰관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적으로 우리 학교 전담 경찰관들의 그 윤리 강령, 행동 강령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침투되지 않았다. 그런 교육의 부재에 저희들 원인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국 순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 전담 경찰관에 대한 전면적인 재교육과
학교 전담 경찰관은 꾸준히 늘어났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한다. 경찰이 담당하는 학교는 1인당 평균 10개. 학교 전담 경찰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선 이창배 교수는 무엇보다 경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역할을 나눴을 때 본연의 전통적인 경찰관의 역할과 지금 학교 전담 경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어떤 강의, 학교폭력 예방 강의, 그리고 상담 역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미국의 경찰관들은 이 세 가지 역할 중에 경찰 본연의 어떤 경찰관으로서 역할 이것들을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을 했고요. 반면에 한국의 경찰은 경찰관으로서 역할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 반면에 학교폭력 예방 강의와 상담 혹은 이제 선도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교수의 설문조사 결과 전문성 없이 현장에 투입된 학교 전담 경찰관의 업무 만족도는 매우 낮은 편으로 드러났다. 과연 자신들의 역할이 어떠한 부분까지인지 정확히 명확하지가 않다. 그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어떤 여타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 본연의 어떤 학교 폭력의 업무 이외에 아까 말씀드린 뭐 경찰서 홍보 캠페인이나 무슨 축제 뭐 이런 그 외의 행사에 너무나 많이 동원되다 보니까 과연 자신들이 이런 행사를 위해서 경찰관을 하는 게 아닌데 그런 괴리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학교 전담 경찰관 중 전문성을 갖고 특별 채용된 경우는 전체 약 1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부가 선행이 되고 전문성을 키우고 나서 SPO를 학교에 투입시켜야 되는데 그런 선행 없이 위에서부터 그냥 수뇌부들이 위에 분위기 안 좋다. 그쪽에서 투입시켜라. 그래서 전문성이 많이 부족하다는 소리가 들리고 실제로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긴 떨어져요. 현장 근무자들이. 지금 저희서 같은 경우에는 특채자가 한 명도 없거든요. 하반기 때 한 명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뽑아가지고는 뭐 대한민국 전 경찰서 커버가 안 되죠. 한강물에 돌멩이 던지는 건 똑같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교 전담 경찰관은 학교 폭력 사건에 발맞춰 급하게 꾸려졌다. 다른 전담팀 역시 마찬가지다. 아동학대 전담, 자살 전담 등 언론에 공개된 것만 20가지가 넘는다. 전문가는 이는 보여주기식 행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근데 그리고 치안 인프라가 취약하다고 하는 그 반증입니다. 즉 윗돌 빼서 아랫돌 괴고 또 아랫돌 빼서 뭐 윗돌 뭐 막는 이와 같은 이제 그 악순환의 고리. 그러니까 각 경영에서 그 전문적인 활동을 미리 하고 있다고 한다면 굳이 이름을 바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무엇인가 기대하는 바 무엇인가 현재 하고 있다고 하는 인상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죠. 노인 문제나 여성 문제, 아동 문제가 발생하면은 이것을 예산을 가지고 있고 전문성을 가진 그런 국가기관이 나서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경찰에는 그런 전문 인력도 없고 전문 지식도 없고 예산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모두 경찰이 떠맡는 형식을 취하는 것은 아주 나쁜 그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전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경찰은 사회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것이 경찰의 존립 근거예요. 전문성 없이 꾸려진 전담팀은 결국 경찰 인력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민들은 보여주기식 인력 배치보다 치안, 범죄 예방에 충실한 경찰을 원한다. 이번 성비위 파문은 학교 전담 경찰관 존폐 논란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경찰관들은 학교폭력 건수는 줄었는데 인력은 점차 늘다 보니 실적의 압박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학교 전담 경찰관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80%에 달했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에 도움이 된 만큼 전담 경찰이 필요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보다 면밀한 직무 분석을 통해 경찰이 꼭 필요한 임무를 맡아 곤경에 처한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PD수첩에서는 암 치료 후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경험한 분이나
사회로의 복귀에 어려움을 겪은 분, 그리고 그 가족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